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 올림픽 캐스터 조지연입니다. 네, CPI는 잘 나왔는데 시장 반응은 왜 이런 걸까요? 자, 그래도 시장에 뭐 크게 연연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요즘 시장이 이 지수보다는 섹터별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거든요. 자, 저희 투자올림픽은 이러한 시장을 예견이라도 한 것처럼 이미 요즘 핫한 섹터들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그러한 섹터들 많이 알아볼 거니까요. 많은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투자올림픽은 네이버 TV와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가능합니다. 이데일리 TV를 검색해 주세요. 실시간으로 소통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해설위원 먼저 만나보시죠. 네, 투자올림픽 함께해 주실 해설위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뭐 서핑하는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분을 이 서퍼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큰 파도를 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주식 서퍼 윤사무엘 해설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 따라 유연하게 매매를 하고 있는 이데일리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이라고 합니다. 아, 주식시장은 참 돈이 오가는 전쟁터라고 저는 항상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조선시대 때 이순신 장군이 이런 말을 했죠. 네, 생즉사 사즉생 이란 말을 했는데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즉 이걸 주식으로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욕심으로 빠르게 돈을 벌고자 하면은 돈을 잃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욕심을 내려놓고 원칙을 따르시게 되면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제가 여기 방송 와가지고 항상 강조하는 말씀이 하나 있죠. 네, 난 주식시장에서 딴 돈의 반만 가져간다. 저는 주식도 욕심과 탐욕을 여러분들이 절제를 하실 줄 안다면은 꾸준히 수익을 누적시켜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쌓아가는 매매로 이 월천 트레이더에 한번 저와 함께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시황 이제 이어서 해볼 건데요. 차트 한 번씩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황보다 제가 더 강조하는 건 어떤 시장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시장 상황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이제 구성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빨간 박스와 파란 박스가 있을 거예요.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요. 파란 박스 같은 경우에는 하락장이에요. 하락장. 그리고 빨간 박스 같은 경우에는 상승장. 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노란 박스 같은 경우엔 이제 횡보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장이 조금 보합장이죠. 약간 노란 박스에 가까워요. 지금 현재는. 네, 그래서 하락장에는 아무래도 이제 테마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금 개별주들 움직임이 강하다라고 봤을 때 상승장에는 이제 대형주나 수급주 장세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뭐 초존도체라든지 아니면은 뭐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에 신규주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강세를 보였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상승장 때는 대형주, 수급주를 굉장히 잘 공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하락장 때는 테마주를 위주로 공략을 하면서 계좌를 순환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제가 최근에 이제 2월 달부터 여러분들 이 노란톡방에 있던 분들이랑 같이 함께 매매를 했던 이제 에코프로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 볼 건데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보시면은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번 아니면 하루에 뭐 다섯 번 정도도 이렇게 에코프로를 공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네, 강한 종목을 매매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뭐 이틀 전에도 에코프로를 들고 있다가 어제 또 팔았어요. 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정말로 강한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요. 이제 나스닥을 이제 한번 볼 때가 됐는데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이제 15,000에서 14,900포인트대에서 이제 저는 반등을 보고 있다. 그리고 오늘 종가 같은 경우에는 15,000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는 현재 다음 주 초에는 이제 반등 흐름을 조금 볼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였죠? 네, 이 구간이 여태껏 한 5년 동안 5년가량 이 지지 저항이 굉장히 뚜렷했던 가격대가 913에서 932포인트이니까 이 구간에 있어서 이제 보시면 파란 화살표에서는 저항을 받은 게 보이시죠? 그다음에 이 구간에서는 지지를 받았던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구간을 한 번에 돌파하기는 힘들다 보니까 어떤 패턴이 나왔느냐? 역해된 숄더 패턴이 나왔어요. 상승 돌파, 눌림, 만약에 이 구간에 이 넥라인, 주요 이 트렌드에 있어서 지지를 받게 되면은 저는 재차 한 번 더 올라가는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부분 여러분들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그 시황에 따라서도 또 매매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송 후반에 저의 또 탑픽 종목들 또 공개하고 또 당일 뭐 5분에서 10분 안으로 제가 또 수익을 굉장히 잘 내고 있잖아요. 네, 그거를 눌림을 할 때도 있지만 또 돌파 매매를 할 때도 있어요. 네, 돌파 매매로 빠르게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채널 고정하시고요. 네, 자세한 내용은 노란톡방에서 또 지속적으로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설위원님, 이런 미세한 시그널도 놓치지 않고 시장 정리를 아주 특별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윤사무엘 해설위원님, 제 생각에는 정말 까다로운 분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냥 주도주는 취급하지도 않으시고 이 정말 철저하게 누가 봐도 주도주다라고 취급할 수 있는 것만 엄선해서 알려드린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게 픽한 국가대표 주도주들, 또 그중에서 누가 승리를 거두었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 펩트론 지금 74% 이상의 수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이 첫 방송부터 지금까지 밀고 계시는 짝꿍 같은 종목이죠. 자, 역시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인벤티지랩 92% 이상의 수익을 자랑하고 있고요. 뭐 새롭게 보이는 종목이네요. 대봉 LS. 지금 공략하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거의 7%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역시나 20%에 가까운 수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해설위원님이 픽해주신 종목들, 자, 보니까 이 비만 치료제들이 지금 눈에 띄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장 뭐 섹터별로 움직이고 있는 만큼, 주목받고 있는 섹터들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해설위원님이 보시기에, 지금 시장 뭐 강한 섹터들, 어떤 섹터들이 있고, 또 지금 보시고 계신 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수익률부터 한번 보고 갈게요. 네, 제가 왜 어떻게 공략을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7월 28일 제 두 번째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22,800원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39,750원, 그러면서 74.34%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7월 27일에 이제 편입을 해가지고, 현재 92.31%.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지금 현재. 한 2주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 정도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펩트론과 인벤티지의 공통점이 이제 비만 치료제였기 때문에, 그저께 또 화장품이 또 강세였잖아요. 그래서 화장품 섹터와 그 다음에 비만이 묻어있는 이제 대봉 LS를 또 공략을 제가 목요일 시장에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한 6%에서 7%가량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사실 제가 이제 평일에도 6시 타임에 항상 여기 올림픽, 투자 올림픽에 나와가지고 또 여러분들한테 이제 피드백을 드리고 또 종목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네, 일단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7월 28일 날 올림픽 종목으로 자, 이 구간에서 이 도지 형태 있죠? 이 도지 형태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 이 종목 사셔야 된다.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8월 3일 날 또 올림픽, 투자 올림픽에 나와가지고 이 매칭 포인트로 해가지고 자, 여기 21선이 아마 이런 식으로 따라왔을 거예요.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사시면 또 손해볼 자리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8월 9일 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에서는 또 장중 매매로 해서 자, 이 구간에서 또 매매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8월 10일 날 또 노란톡방에서는 자, 이 구간에서 또 종가 베팅을 했어요. 이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이게 한 6에서 7% 정도가량이 돼요. 수익 이율이요. 네, 그래서 또 어제까지도 계속해서 이 펩트론을 제가 만지고 공략을 노란톡방에서 도와드리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서요. 자, 펩트론, 네, 펩트론에 이제 8월 10일 날 종가 베팅 했던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 이거는 제가 조금 교육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서 공략을 했는지는요. 그리고 펩트론 같은 경우에 8월 9일 날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네, 장중 매매로 해서 여기 저점 저희 노란톡방에서 네, 딴 겁니다. 따가지고 또 이 구간이 아마 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8에서 한 12% 정도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또 이 구간에서는 또 상따로 해가지고 이 구간이 보시면은 이것만 해도 한 6에서 7% 정도 돼요. 네, 그러면서 거의 상한가는 못 갔어요. 한옥가 차이로 상한가는 못 갔지만 어쨌든 준상한가에 준하는 이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다 제 손을 거쳐갔다. 자, 여러분들 그 노란톡방과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과 제가 함께해서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인벤티지 랩이죠. 네, 인벤티지 랩은 7월 27일 날 투자 올림픽에 나와가지고 네, 첫 종목으로 이제 편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월 3일 날 투자 올림픽에 나와서 또 펩트론과 함께 자, 여기 갭을 메꾼다. 자, 이 하단 구간 같은 경우에는 지지선으로서 지지받을 확률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사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재차 상승. 그래서 약 여기서 제가 음봉에서 처음 말씀드리고 두 번째도 이 도지 형태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92.32% 상승률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그다음에 이제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제가 또 어제 방송 나와가지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사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제가 8월 1일 날 장중에 또 상한가를 또 잡아냈죠. 여기서 종가 베팅을 노란톡방에서 그 시청자님들과 함께 해가지고 그 다음 날 상한가를 또 먹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네. 자, 세 번째 종목은 대봉 LS입니다. 네, 목요일 날 제가 이제 여기 그 6시 타임, 평일 6시 타임 투자 올림픽에 나와가지고 대봉 LS 지금 현재 비만도 묻어 있고 화장품도 묻어 있다. 자, 그래가지고 네, 만약에 공략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어디서 공략을 할 수 있냐면요. 자, 이 구간에서 공략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구간. 네, 12,300원 이하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12,300원에서 12,000원 사이로. 자, 그러면 이 구간이거든요. 여기가 12,150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당일날 7.33% 정도 수익을 또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그래서 저도 이 종목을 들고 있었어요. 네, 뭐 제가 뭐 계좌에 있었다는 게 아니라 제가 또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에서 다 들고 있었기 때문에 또 당일날 자, 이 구간에서 팔았고요. 이 구간에서 또 팔았습니다. 네, 그래서 당일날 또 이렇게 데이트레이딩으로 해서는 계속해서 수익을 잘 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이 6시 타임 그 평일에도 나오고 또 이 토요일 방송에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그 전날에 말씀을 드려요. 저는 이 섹터와 이 섹터를 보고 있는데 이 섹터 안에서 뭐 어떤 종목을 보고 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섹터가 그 목요일 방송에선 뭐였죠? 네, 신성 델타 테크였죠. 서남이랑. 자, 그래서 이 신성 델타 테크를 어제 노란톡방에서 또 공략을 했어요. 제가 2, 3일 전에 있었던 일은 제가 까먹어요. 너무 많은 수익을 내다 보니까 2, 3일 전에 있었던 일을 까먹고 항상 그 전날에 있었던 것만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어제 네, 여러분들 그 노란톡방에서 어떻게 공략을 했었냐면요. 8월 11일 장중 매매라고 하죠. 네, 여기서 저점을 제가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 저점 같은 경우에도 저희 노란톡방에서 네, 만들었습니다. 이 저점을.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이 구간이 쌍바닥이 되잖아요. 이 쌍바닥을 보고 들어오는 수급이 여기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39,500원 자리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돌파 매매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만약에 이 저점에서 잡았다. 제가 딱 저점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랬을 때
뭐 한 2, 30분, 뭐 한 20분 정도 기다렸을 때 한 13% 정도 수익. 그리고 만약에 이 구간에 잡았으면은 또 한 10분 기다리면은 이게 1분봉 차트예요. 1분봉. 여러분들 1봉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1분봉을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6% 정도 수익을 또 기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한가를 터치를 하고 또 조정을 받긴 했죠. 네, 어쨌든 자, 상한가 가는 종목들은 다 제 손을 거쳐간다. 어디서?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에서 거쳐가기 때문에 QR코드 찍으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또 우리가 또 달달하게 모았었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10시 한 25분 정도가량 여러분들한테 노란톡방에서 자,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해라. 자, 한 번, 두 번. 그랬을 때 21분 뒤에 또 한 7% 정도, 한 7% 정도가량을 20분 뒤에 또 수익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자, 코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따 또 언급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성 델타 테크는, 네,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 다음에 사원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 10일 날, 네, 장중 매매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가 그 전날에 말씀을 드렸던 게 6,500원이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6,500원 지지라인을 좀 지지를 받아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걸 좀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 이 구간에서 예, 매수를 해가지고 또 한 20분 정도 기다리니까 또 한 8% 정도 수익을 주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끊어먹기를 잘하죠. 그러니까 뭐 이거를 뭐 100% 간다 약간 이런 논리로 보는 게 아니라 저는 뭐 5에서 8% 정도를 하루에 한 뭐 5번, 6번 먹겠다. 약간 이런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큰 추세를 가져가지 마시고요. 좀 짧게 먹으면서 가져가겠다. 근데 중요한 게 있죠. 100% 가는 종목 안에서 나는 그 구간을 뭐 5에서 8% 또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또 거기서 또 5에서 8% 이런 식으로 끊어먹는다. 이렇게 전략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암 같은 경우에는 종가 배팅도 해가지고 그 다음날 또 6% 정도 노란톡방에서 수익을 또 내드렸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이번 주 메달은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싹 쓸었습니다. 자, 그동안 이 2차 전지로 쏠렸던 수급들이 분산이 되면서 다시 바이오주들이 기지개를 키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자, 이러한 시장의 주도주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재료를 잘 요리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동시에 그 두 가지를 배울 수 있도록 노란톡 오픈 채팅방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참여코드 7777 누르고 입장을 하시거나 아니면 문자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직접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번 시간은 빅매치 포인트 시간입니다. 국내 증시를 이끌던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이제 다른 섹터들로 좀 옮겨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넥스트 2차 전지 누가 될 것이냐? 지금 초유의 관심사입니다. 자, 이번 코너 지금 시장에 딱 부합하는 코너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오늘의 빅매치 포인트는 어디일까요? 지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빅매치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는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이 밀고 계시는 비만 치료제입니다. 자, 지난주에 해외 비만 치료제 기업들 실적이 좋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비만 치료제들 강한 탄력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요즘 이렇게 테마별 장세인 만큼 이번 시간 너무 중요한 귀중한 시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에 이 중국 소비재 주들도 굉장히 핫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처음으로 바로 등장을 할 줄 알았거든요. 자, 그런데 뭐 뽑지 않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일단 저는 중국 소비재주들 같은 경우에는 딱히 지금 보고 있지 않고요. 네, 저는 기존에 지금 뭐 그 기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의아할 수 있는데 저는 거래대금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중국 소비재주들이 거래대금이 물론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뭐 마녀공장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은 거래대금이 좋았어요. 마녀공장 정도는 어제 해볼만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외 종목은 저는 딱히 보고 있지 않습니다. 네, 조금 더 뭐 예를 들자면은 시진핑이 한국에 온다라든지 그렇다라고 하면 한번 볼 생각이에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저는 오히려 비만 치료제를 우선시해서 보고 있고요. 그런 이유 바탕에는 첫 번째로는 이제
제가 평일에도 항상 강조하지만 살 빼는 다이어트 주사, 이 위고비의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예,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졌어요. 그게 이틀 전가량, 이틀 전에 나왔던 뉴스였고, 그러면서 이제 제약사, 그러니까 일라이 릴리라든지 노보도 디스크라든지 그런 제약사들의 주가가 현재 폭등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품귀 현상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작년에 이제 우리 그 전 세계적으로 조금 품귀 현상이라든지 공급 부족으로 좀 허덕였던 섹터가 하나 있었잖아요. 네, 뭐였죠? 네, 리튬이었잖아요. 2차 전지 안에서 리튬. 그러면서 뭐 금양이라든지 뭐 그 미래 나노텍이라든지 아니면은 하이드로 리튬 그런 세력주들도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품귀 현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하시고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다이어트 약으로 뜨더니 결국 공급 부족이네. 결국에 제가 말하는 거는 공급, 네, 품귀 현상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당뇨 치료제에는 수급이 비상을 걸렸다. 당뇨 치료제와 이 비만 치료제의 원료가 비슷하고 약간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나왔습니다. 네, 노보 노디스크라든지 일라이 릴리라든지 엄청난 실적을 자랑했기 때문에 또 그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에 부합을 하면서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그래서 첫 번째 비만 관련주는 제가 지금 현재 공략을 하고 있는 인벤티지 랩이죠. 네, 그래서 기업 개요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약물 전달 시스템, DDS 플랫폼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 핵심 포인트로는 이제 빅파마들의 경쟁이라고 저는 꼽고 있는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 가장 20년 동안 굳건하게 1위를 지켜왔던 제약바이오 기업, 존슨 앤 존슨이 일라이 릴리한테 밀렸어요. 그렇게 밀렸던 이유 바탕에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실적이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올해 트렌드는 이 비만 치료제다 아니면은 AI 의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두시고 그런 바이오 쪽은 그런 식으로 이제 공략을 그런 쪽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비만 치료제 개발 기업들의 기업 가치가 상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이유 바탕에 작년 10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테슬라 CEO가 위고비를 처방을 받은 후에 14kg을 감량을 했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네, 14kg예요. 14kg. 네, 그러면서 이제 작년 기준 3조 원이었던 이 비만 치료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30년도에는 7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어요. 지금 몇 배나 더 크게 커질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죠. 이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을 하는가, 산업의 변화에 중심에 있는 서 있는 기업인가, 그다음에 또 실적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가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한 100배, 뭐 100%, 20, 200% 이런 식으로 뭐 500% 이렇게 가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차트는 저는 뭐 어제 이 투자 올림픽이 나와서 또 이 고점에서 또 추천을 했습니다. 네, 또 올림픽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드렸어요. 그런 이유 바탕에는 지금 저는 종목을 볼 때 이게 대형주냐 소형주냐를 가리지 않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형주가 탄력이 좋다라고 하면은 전 대형주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소형주나 이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에 현재 2천억도 안 돼요. 네, 시가총액이요. 작은 종목이죠. 네, 그런데 탄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탄력도 좋고 시장 거래량도 좋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금 현재 인벤티지 랩을 주력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도 좋은 흐름 전 기대해 보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또 제 주력주인 펩트론이죠. 네, 펩타이드 공학 그리고 약효 지속화 기술을 현재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핵심 포인트로는 비만 치료제 투약하는 주기를 이제 줄여주고 싶다가 핵심이에요. 네, 결국에 주기를 줄여줘야 편의성이 높아야 경쟁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 투약을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 기업들이 올라가는 이유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뭐 두 달에 한 번 정도로 이제 그 주기를 줄이다 보니까 늘리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편의성을 가지면서 많이 찾고 있다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요. 펩트로인 이 스마트 대포 기술을 투약하는 주기를 최대 두 달에 한 번, 그리고 두 달에 한 번, 뭐 최소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여주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현재 종목 탄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당뇨와 비만은 저는 쉽게 사그라질 이슈가 아닌 메가 트렌드다라는 관점에서
뭐 중국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약간 뻔하거든요. 약간 느낌이. 그러니까 최소 시진핑 정도는 오면 저는 그때부터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저는 안 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사트 하나 있네요. 네, 사트 보시면은 네, 이번 주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이번 주에 굉장히 핫했던 중국 관련 리오프닝 주가 포함이 되지 않아서 너무 궁금했는데 역시나 굉장히 까다로우십니다. 이 주도주 중에 주도주를 엄선해서 주도주로 뽑고 계시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자, 이러한 주도주들 방송 시간 외에도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아래에 있는 QR코드 찍고 쉽게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참여코드 7777 입력을 해주시고요. 또 문자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이라고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직접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많은 정보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빅매치 첫 번째는 비만 치료제였는데요. 이제 두 번째 포인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 어떤 섹터일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바이오 헬스주입니다. 자, 바이오주 다시 돌아오는 걸까요? 자, 넥스트 2차 전지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주 뭐 한동안은 좀 소외된 주, 소외주라고 좀 불렸었던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뭐 바닥을 좀 다진 것 같은데, 자, 바이오주 뭐 다시 돌아오는 걸까요? 네, 일단 아까 설명을 못 드렸었는데요. 인벤티지 랩이라든지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현재 바이오주죠. 네, 이 종목들이 뭐 비만 치료제로 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바이오 쪽에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들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제 주력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흐름 추적하면서 여러분들이랑 공유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 빅매치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예요. 제가 좀 바이오를 왜 눈여겨보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2차 전지 다음에 주자는 우리다. 제약바이오헬스가 이제 하반기에 반등을 하나라고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근데 반등한 종목들은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가 좀 2차 전지에만 지금 약간 아니면은 뭐 초전도체에만 약간 눈이 쏠리다 보니까 바이오 쪽은 여러분들이 조금 보신 분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지금 현재 바이오 쪽도 계속해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바이오가 투심이 살아난 거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비만 치료제에 따른 훈풍에 살아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 암 정복 프로젝트인 이 캔서 문샷이란 정책이 있어요. 그것을 타고 현재 또 그 관련주들이 지금 뛰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어제 노란톡방에서 큐리옥스 바이오를 말씀을 드렸었죠. 야, 이 종목 좀 심상치 않은데 약간 이런 식으로 네,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래서 이 종목의 이제 기업 개요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네. 세포 분석 공정 자동화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빅파마 10개 중에 9개 고객을 확보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차세대 암세포 치료 기술 지원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빅파마 향으로 유의미한 매출을 현재 기록하고 있는 국내 기업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규주죠. 네, 신규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신규주 공모가가 이제 400%로 늘어났었죠. 네, 변동성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상장 초기에 이제 갭이 낮게 뜨거나 아니면 상장하고 올랐다가 이제 거래 없이 며칠 죽이고 이제 반등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상장 첫날 패턴을 굉장히 잘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갭이 높게 뜬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흥행에 성공했거나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날 당일에는 먹을 폭이 좀 있지만 그 다음날, 다다음날에는 먹을 폭이 한 그런 종목들은 한 1, 2주 계속해서 죽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흥행 실패나 이제 낮은 공모가로 갭이 낮게 뜬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 3일 차에 강하게 올라가는 케이스가 지금 현재로서 많아지고 있어요. 네, 그런 케이스 중에 이제 큐리옥스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네, 한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바이오 이 비만 치료제의 훈풍과 이제 바이든의 캔서 문샷 정책으로 하반기 제약 바이오 섹터가 반등할까요? 네, 반등. 네, 다음 주부터 노란톡방에서 저와 함께 흐름 같이 보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일단 뭐 차트는 큐리옥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볼 게 없어요. 볼 게 없는데 일단 상장 첫날에 양봉이었고요. 그다음에 둘째 날에 상한가 마감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라도 이제 갭이 뜨겠죠. 상한가를 갔으니까요. 갭이 좀 많이 뜰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좀 월요일 시장이 눌렸을 때 아니면은 갭이 좀 낮게 뜬다라고 하면은 시초가 공략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제가 만약에 이런 전략들 필요하시다라고 하면은 노란톡방에 오셔서 제가 또 이런 부분들 그 상한가 다음 날 매매는 또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제가. 네, 그래서 꼭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지노믹트리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티로아 DNA 바이오마커 기반 액체 생검 암 조기 진단 바이오텍이에요. 근데 이 종목도 차트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어느 순간 굉장히 잘 가고 있어요.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는 지금 현재 수급이라든지 탄력이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종목을 가져와 봤고요. 핵심 포인트로는 향후에 이제 가파른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국내 종합 암조기 진단 업체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향후 25년 이내에 암 사망률을 현재의 50% 수준, 네, 50% 수준으로 이제 줄인다고 했어요. 네. 줄이겠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캔서 문샷 프로젝트를 선언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얼리텍시라는 이 대장암 조기 진단이 있거든요. 네, 미국이 원하는 기술로서 현재 큰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 현재 이게 또 암 조기 진단 사업에 있어서 이제 미 FDA 승인 가속화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지노믹트리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눌린다라고 하면은 스윙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노믹트리 같은 경우에는 네, 인벤티지 랩을 바뀌었는데 네, 지금 차트가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충분히 메리트가 있어요. 지노믹트리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라도 다음 주에 지노믹트리라는 종목을 단기 스윙 관점에서 좋은 타점이 나올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함께 이 제약바이오 관련주 공략하실 분들은 지금 당장 QR 찍고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난주 이 시간에 로봇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번 주에 정말 핫했거든요. 자, 이번 주는 바이오주 정말 큰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되는 선수들의 모멘텀 다음 주에 다 같이 잡아드릴 수 있도록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 열려 있습니다. 문자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이라고 보내주시면 직접 링크 드리고 있고요. 지금 아래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찍고 직접 들어오실 수도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들 편하신 방법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상승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후에는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이 가지고 오신 비법 강의가 열릴 예정이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세요. 네, 여러분은 지금 투자 올림픽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시장의 트렌드에 맞게 유연한 투자를 강조하시는데요. 자, 장기 매매야 뭐 종목 넣어두고 묵혀둔다라고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 치고 빠지기가 제 생각에는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평소에 공부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해설위원님의 매매 기법 직접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와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기법이 이제 람보르기니 고속도로 기법이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 같은 경우에 또 이제 그 다음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에서 영상으로도 올려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걸 응용한 매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좀 단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매매를 제가 오늘은 소개를 시켜드릴 겁니다.
보통 이제 이거를 이제 돌파 매매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채널 고정하시고 같이 함께 따라와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네, 지난주에 잠깐 복습을 하게 되면요. 람보르기니 기법의 핵심 비기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 이거는 약간 스윙 느낌이에요. 네, 약간 그 월봉상 평행 채널 상단을 돌파를 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일봉상 약 5천억의 거래 대금이 필요하다. 만약에 어떤 땡땡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종목이 일봉상에서는 5천억 이상의 거래 대금이 터졌을 때 이 기법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먹힐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50% 수익을 목표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해야 될 거는 복습해야 될 거는 평행 채널이에요. 평행 채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 일요일에 노란톡방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지만 오늘 다시 한 번 더 복습하고 그걸 활용해서 어떻게 단기 매매로 응용할 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평행 채널이라는 이제 두 개의 추세가 평행하게 놓여진 박스를 뜻한다. 그러니까 실제 박스라고 하면은 이런 게 박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것도 박스라고 생각할 줄 아셔야 되고요. 이것도 박스라고 생각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어느 정도의 일정한 각도가 있는 것도 저는 박스라고 좀 쉽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채널은 이 두 개의 저점, 두 개의 저점과 하나의 고점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평행에게 그릴 수 있는 스킬이 있으면 돼요. 그거는 제가 뭐 한 1초, 뭐 한 1초는 아니지만 한 10초 정도면은 금방 그리거든요. 네, 그 부분 꼭 노란톡방에 오셔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평행 채널 상단에서는 저항으로 작용을 하겠죠.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서는 저항이 되고 여기는 지지가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원리예요. 근데 반대로 이 상단이 돌파가 되면은 지지받게 되면은 강하게 간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상단을 돌파할 때 들어간다라는 컨셉으로 해서 람보르기니 기법이라고 했죠. 여기는 서울시, 여기는 고속도로. 그래서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슈퍼카로 놀라운 성능과 힘을 자랑하지만 다만 이 힘과 그 속도를 서울 시내에서는 좀 제한적으로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 차가 고속도로에 나갔을 때는 굉장히 강한 힘을 보여주고 강한 속도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하는 매매 자체는 그 시세가 강하게 나오는 구간, 고속도로로 람보르기니가 고속도로로 나간 구간을 응용을 해서 매매하는 게 람보르기니 고속도로 기법이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에코프로의 월봉을 보시면은 일반 차트,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런 차트를 볼 수가 있지만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네. 로그 눈금 차트를 보셔야 된다. 똑같은 차트지만 로그로 변환했을 때는 이 차트 모양새가 굉장히 달라진다. 예전에는 여기만 크게 보였지만 실제 여기에서 상승한 폭도 여기서 상승한 것만큼 강하게 나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고가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 서울시, 자, 여기 서울시라는 곳에서 이 에코프로가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자, 두 번째 차선. 여기가 1차선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2차선에서 이제 놀게 된다라는 컨셉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얘가 1차선에 있었는데 2차선으로 넘어갔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2차선에 가서 놀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높지만 저는 더 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그걸 에코프로를 매일매일 공략을 한 거거든요. 네,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수익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또 만족하실 거다라고 장담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복습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패턴은 깃발 패턴이에요. 깃발 패턴. 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깃발 패턴이지만 약간 돌파 매매에 가까운 매매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보와 고수를 막론하고 트레이더라고 하면요. 간단한 패턴이기 때문에 이 시장 주도주에서는 매우 자주 나타납니다. 정말 분봉상에서 매우 자주 나타나요. 그래서 누구든 숙지해야 할 패턴이라고 저는 강조를 하고요. 비교적 예측이 쉽고 가이드라인이 명확한데요.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깃발 패턴의 핵심 비기는 자, 이전의 강한 상승 추세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방으로 향하는 두 평행한 추세를 이제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추세를 확인하셔야 돼요. 강하게 올라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하락 채널을 그려야 돼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조정 추세가 상승분의 50%를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만약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어요. 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00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50이다라고 했을 때요. 여기 50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백분율로 봤을 때 이 상승분의 50%를 넘어가면 안 된다. 만약에 얘가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은 꽝 아니에요, 그 종목. 자, 그래서 가장 이상적으로는 38% 이상의 조정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38선, 38 광땡 매매 기법 있죠? 그거를 응용한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깃발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 급등주에서 매우 자주 나타나는 패턴이라 보시면 되실 거고요. 급격한 가격 변동 이후에 잠시 숨 고르기 과정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잠시 숨 고르는 과정은 왜 그러냐면요. 여기 만약에 이 패턴이 나온 이 주가예요. 주가가 상승했다. 그러면 여기 앞에 뭔가 매물대가 있어서 그래요.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 한 번에 돌파 못하니까 수렴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수렴 이후에 여기 돌파하는 시점,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이 거래량이라든지 이 주가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시고 하락 깃발형은 오늘 안 보셔도 됩니다. 이건 보지 마세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서 예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깃발 패턴으로 제가 어제 그제 공략을 했었죠. 페트론이라는 종목을 노란톡방에서 제 아이디어를 다 드렸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 여기가 0이란 곳에서 여기가 100까지 갔잖아요. 주가가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잖아요. 상승을 하고 나서 여기 절반 정도는 이탈을 안 했잖아요. 안 했죠. 50%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자, 이 고점과 저점과 저점 그리고 고점. 자, 이 구간을 지금 아래 위로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이 구간을 종가에 한번 올렸죠. 그래서 여기서 종가 배팅을 한 거예요. 근데 손절은 어디냐? 그러면은 보통은 여기 이 저점, 이 저점보다 조금 낮게 걸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한 4, 5% 정도가 되거든요. 5% 정도, 마이너스 5%. 그리고 나서 여기 이탈을 안 하니까 올라가죠. 약 그 다음날 바로 6% 정도가량 수익을 낼 수 있었던 매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자, 이 깃발 패턴 예시로 예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공략을 또 많이 했었어요, 제가. 자, 보시면은 자, 여기서 상승을 강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 뭐 중심값을 이탈하지 않는다. 그게 전제죠. 그러면서 이런 고점과 이런 저점들이 생겼을 때 이런 저점, 고점을 봤을 때 이 구간을 돌파를 하고 나서 우리는 어디서 들어간다? 이 구간에서 산다. 이 구간에서 산다는 거예요. 여기를 돌파하고 나서 눌렸을 때 사든지 아니면 여기 돌파하는 시점에 같이 따라가서 사든지. 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만약 기다렸다라고 하면은 또 한 1시간 뒤에 또 어마무시한 수익을 또 줍니다. 한 약 10% 정도가량의 수익을 또 주고요. 당일날이요, 당일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타점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세심하게 주가의 움직임을 보고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쌍바닥도 있잖아요. 여기서도 쌍바닥도 있고. 그래서 이 플래그 패턴, 이 깃발 패턴과 쌍바닥의 패턴을 저는 응용을 해가지고 돌파 매매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건 에코프로의 이제 15분 봉 차트인데요. 자, 보시면은 제가 여기서 수렴하는 이유는 한 가지라고 했죠. 자, 매물대. 여기 매물대 때문에 이 종목이 한 번에 올라가기도 하지만 이 매물대를 뚫어내지 못하면은 아니면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은 여기서 던지겠죠. 네, 그러면은 이 종목이라는 게 자,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하다가 우리는 언제 들어간다고요? 여기를 돌파할 때. 아, 손절은 언제 어디에 있다고 한다고요? 여기 저점. 여기 저점보다 조금 낮게 하면은 5%예요. 마이너스 5%. 자, 그리고 나서 한 10분 정도 기다리니까 어떻게 되죠? 네. 당일날 15% 정도 수익을 또 주죠. 네, 15% 정도 수익을 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에코프로를 또 이런 식으로 공략을 많이 했었어요. 좀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깃발 패턴 같은 경우에는 돌파 매매 유형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주도주 안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런 흐름만 여러분들이 좀, 이 기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최소 3시간 정도 이상 걸려요.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급하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3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얘가 수렴을 하네. 그러면 그때 이후에 여기를 돌파했을 때 그때 들어가시면은 수익이 굉장히 빠르게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패턴 그래. 이제 내일부터 나는 이 패턴 배웠으니까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돌파매 열심히 해야지. 근데 잘 안 먹힐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건 이거대로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단타에서는 돈의 흐름이 중요해요. 만약에 돈의 흐름이 오잖아요. 이걸 볼 줄 아시면은 이거 확률 거의 80에서 90%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돈의 흐름을 못 보시면은 이거 알아도 20%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돈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일매일 노란톡방에서 장중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배워가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오늘 이 플래그 패턴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지난번에는 람보르기니 기법,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시간에는 깃발 패턴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알려주신 깃발 패턴, 비교적 이 안정적인 투자 원하시는 분들이 탄탄한 종목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선수들과 전략, 아래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찍고 참여코드 777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요. 그리고 문자 샵 3772번으로 윤상우에 보내주시면 함께하실 수 있는 링크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기대되는 선수를 픽해 볼 건데요. 아, 저 정말 깜짝 놀랐잖아요. 지난주 이 시간에 픽해 주신 파로사이 바이오. 토요일에 그 선수 픽하셨는데 월요일에 바로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선수가 높이 뛸지, 오늘은 어떤 선수 데리고 오셨을까요? 일단 오늘 시간에도 저는 파로사이 바이오를 오랜만에 또 일주일 만에 가져왔습니다. 왜 이제 토요일만 되면 파로사이바이오가 왜 땡기는지 모르겠는데 딱 차트를 봤는데 이거 반등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자,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빅데이터 AI 플랫폼 기반 혁신 신약 개발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서 AI 신약 플랫폼 미 엔비디아와 이제 공동 개발 전략을 펼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 AI 플랫폼인 케미버스 신약 연구 개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된다. 좀 빨리 넘어갈게요.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현재 AI에서 가장 빠르게 바뀔 분야는 어디라고 했죠? 의료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AI 관련주들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 한번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차트 보시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번에는 이제 패턴 눌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처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제 하모니 패턴에 대해서 이제 뭐 엘리어 파동이라든지 하모니 패턴에 대해서 굉장히 또 제가 전략을 또 잘 세우는 편인데 여기서 이제 전략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자, 여기 상승 파동 여기를 X점을 잡았고요. A 그다음에 이 구간에 이제 M자로 내려갔죠. 자, 그랬을 때 저는 타점은 14,400원 정도, 15,000원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분할로 매수하시면 되시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단순해요. 네, 여기 38.2% 자리, 그다음에 61.8%인데 여기 보시면은 17,300원이라고 적혀 있죠. 19,000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가 1차, 여기가 2차 목표 주가예요. 그리고 손절가는 손절가는 12,650원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매매를 또 재활을 합니다. 네, 단기 스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런 구간에서 모아가지고 슈팅 줄 때 파는 전략 그런 것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나서 이 구간에서 공략을 했었죠. 아마 이 구간 정도에서 공략을 했었을 겁니다. 이 구간. 네, 이 구간에서 공략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그때 당시에 공략했을 때 매수 가격 기준으로 해서는 플러스 14%, 뭐 많게는 좀 평단이 좀 낮았다라고 하면은 플러스 20% 정도까지 수익이 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또 내려왔는데 또 공략할 수 있는 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여러분들께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파로사이 바이오 흐름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QR코드 찍으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파로스 아이 바이오. 이번 주에도 성과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직접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찍고 참여코드 777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이라고 보내주셔도 저희가 직접 링크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편하신 방법대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토요일에도 나와주셔서 좋은 정보 알려주신 윤사무엘 해설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자, 여러분이 다음 주 시장 그 누구보다 빠르게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 투자 올림픽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주식 올림픽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는 투자 올림픽!